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너무 예쁘지? 와, 정원 봐. 집이야, 여기가? 카페 같다. 와, 진짜 이게 그 자전거구나, 아까 말한. 와, 이거 봐봐. 여기 앉아서, 와, 와, 여기 앉아서 여기서 글 쓰면 되겠다. 딱이네. 와. 말도 안 돼. 우리 집 어때? 돼. 중간에 마당이 있고. 와. 아니 여기 부엌 봐봐. 와. 재현아. 누나. 재현아 너 요리할 수 있겠는데? 많은 게 지금 갖춰져 있는 느낌이야. 너무 좋다. 이게 약간 제주도 전통 집인가? 와 근데 여기 진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아니 집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너무 되게 분위기 장난 아니다. 여기에 마당이 있어. 어때? 여기 바베큐 그릴. 너무 좋지? 이렇게 앉아서 꿈에 그리던 공간 이렇게 앉아서 옥탑방 여기서 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야. 아, 아늑해. 여긴 더 아늑하다. 아늑하다. 우와, 와, 나 근데 제주도 와서 나 이런 데 처음이다, 이런 진짜. 숙소는 처음이야. 한두 달 진짜 지내면서 이런 데서 글 쓰고 그러니까. 뭐 작업하고 이렇게 너무 좋다. 힐링하기 딱인 곳이네. 내가 잘했지? 너무 잘했네. 몇 시간 찾았어? 내가 잘했지? 몇 시간 찾았어? 아, 금방 찾진 못했지. 금방 찾진 못했지. 그냥 바로 고른 거 아니지? 1페이지에 아이, 있는 거? 아, 너무 좋아. 열심히 이거 했네. 봐봐. 구름 봐. 와.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이런 데가 있다니. 와. 진짜 상상치 못했다. 그지? 어, 진짜 너무 좋지. 어, 상상치 못했다. Inside, a storm is raging, and this engaging. 아, 이 돌 밟히는 느낌도 좋네. 어어. 아 좋다. 와 너무 예쁘다. 햇빛 봐봐. 너무 좋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반사된 구름까지 잘 보이네. 와. 좋아. 진짜 힐링이다. 힐링 여행의 정석이다 이거. 마음이 너무 평온해진다. 잘했네. 고생했네. 고맙네. 고생했네. 고맙네. 고마워. 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저렇게 진짜? 저런 집이 있지? 그러니까.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와. 너무 예쁘다. 와. 사진 찍을까? 응. 아, 사진 좀 많이 찍어보셨네. 이렇게 아니 이게 되게 안 찍어보면 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지. 아, 그래? 그 자연스러운 포즈 있잖아. 아 못하겠다. 됐어. 좋았던 것 같아. 어 자연스러웠어. 어 좋았어. 야 너 사진 되게 잘 찍는다.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 아 너무 좋다. 때문에. 서울 안 갈래. 갈 거잖아.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하루를 또 망치는 야매는 척 그래도 입꼬리는 올라가 너를 볼 때. 아 돌 밟는 느낌 너무 좋아. 이 느낌? 어. 그치? 너무 좋아. 내일 되면 우리 막 맨발로 여기 걷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나는 제주인이다. 아니야, 내일 되면 나 저기서 했을걸? 저기서? 아, 누나 왔어. 누나 일어났어. 찌 던져놓고. 시장이 몇 시까지 하지? 금방 가야 시장이? 되나? 이제 빨리 가야지. 아, 뭐 사야 돼, 그러면? 누나? 우리 흑돼지랑 가장 중요한 건 흑돼지야. 너 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없어. 자. 우리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재래시장 가면은 흑돼지만 사지 않는다. 이제 또 거기 어? 거기서 또 막 예쁜 거 있고 이러면은 그치. 아니 이것저것 우리 집을 사가지고. 그럼 집 꾸밀 거 사자. 여기 한 달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맞아. 제주도 한 달 살기. 너무 진짜 바꾸자. 힐링이다. 제목을 바꾸자. 좋네. 더 제주살이. 와 진짜 눈 돌아간다. 맛있겠다. 와. 사실 이런 거 그냥 사서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집에 가서 다음에 이것저것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흑돼지 흑돼지 먹으려고 하는데요. 바베큐 그릴에 구워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조금 두껍게 제가 사람이 두께가 조금 세요. 네. 저희가 태우지 않고 잘 구울 수 있을까요? 좋더라도 그릴이니까 안 구워도 두껍게 먹을 수 있어요. 속까지. 거의 스테이크인데? 와 진짜 두껍다. 흑돼지 찍어 먹는 거 살려고 하는데요. 흑돼지는 예거든요. 네. 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고기 쌈 싸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인간치젓에 해서 싸먹을까요?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인간치젓 하나 같이. 네네네. 네. 한라산 바나나 슈크림? 내일 아침에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하나만 하나 근데 이거 하나 성초하면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화덕에 구운 거예요? 네. 나 슬러시 하나만. 슬러시 마셔. 혹시 슬러시 돼요? 슬러시. 무슨 거랑 블루 라즈베리나 뭐 하고 있어요? 저 파란 색깔이 뭐예요? 블루 라즈베리. 저거 하나만 주세요. 어릴 때 그거 알아두나? 분식집에서 저렇게 항상 팔던 거 있잖아. 그치, 컵떡볶이랑 같이 저렇게 슬러시 먹어야지. 저걸 파는구나. 뭔 맛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봐봐. 이걸 이게 빵이 엄청 쫀득쫀득해. 자, 이제 슬러시 한 입 해. 나 사줄게. 나 약간... 너를 약간 사육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많이 먹이고 싶어. 약간 놀러온 느낌 나? 아 이게 제일 맛있는데? 너 약간 눈이 번쩍. 너 약간 어린 입맛이구나. 귀여운 입맛. 이게 제일 맛있다. 맛있어. 갈까? 이거 맛있다. 또. 잘 먹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전자레인지가 없나 봐. 진심으로 선글라스 없어. 아 진짜로? 진심으로? 야 그럼 기다려봐. 아 진짜 필요해? 눈이 너무 매워. 선글라스? 내가 챙겨왔나? 근데 선글라스 끼고서도 어떤 그 고기의 감도를 느낄 수 있... 야, 잘했다. 그 지금 느낄 그게 아니야. 야, 진짜 우당탕탕이 나와. 좋았어. 야, 예뻐, 심지어. 좋아. 예뻐. 아니, 근데 이거 끼니까 누나 탄 거랑 안 탄 구분이 안 돼. 그치? 야, 우리 되게 이런 거 안 해본 티가 많이 나네. 그니까. 아니, 바베큐를 해볼 일이 있나, 서울에서. 그거 잘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익는 거 막 돌려야 돼, 막 돌려야 돼. 막 뒤집어야 돼.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hold you, baby, my knees get so weak. Girl, this ain't no accident. 익었어? 아니, 몇 개는 익었어. 속이 빨갛긴 하다. 빨간 애들이 있어. 응.
차라리 좀 더 부어도 되지 않을까? 좀 탄 거 괜찮아? 괜찮게 약간 좀 그래도 왜냐면 이게 알았어. 그럼 내가 차에다가 다시 왜냐면 얘네가 덜 익으면은 덜 익은 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예민하구나. 아니 친척 중에 왜 뭐 덜 익은 돼지 있어? 돼지고기 드시고 아니 말도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우리 집은 그 뒤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먹어? 바싹 익은 이거 어떻게 먹어? 바싹 익은 돼지고기밖에 그러니까 덜 익은 거보단 탄 게 낫다. 왜냐면 덜 익은 게 무섭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눈물 나는 거 보이지? 운다 울어 어떡해. 잠깐만 대충 꽂아줘. 귀가 너 귀가 이게 뭐야? 아 지금 적응해가지고 너 한 타임 쉬어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럴래? 좋은 생각이야. 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이때서부터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구슬려주면 됩니다. 그래 이게 기름 때문에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황하시지 말고. 네, 제가 제일 당황하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탁탁 한 번씩 쳐주면서 와 이건 뭐? 야 이건 와 이거 이거는 제 아니거든지 장난 아니야. 보이질 않는데 야 이거 여기 불 났어? 야 이거 성화봉송 맞다 성화봉송. 야 이제는 그냥 아닌 것도 먹어야 될 정도 아니야 이 정도는? 그지? 아니. 야 근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느낌 와서 한번 볼게. 좀만 더 해보자. 이거는 근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누나 너무 그 예,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 마치 무슨 야 이거 되게 숯불 재 속에서 살아 돌아온 고구마잖아. 이거는 색깔이 야 이거 무슨 그 춘장 소스를 바른 건 아니지. 너가 내가 혹시 저거 한 통 군고구마 아니 우리 그래 우리 그 야 이거는 아니 누나가 야 이거 그 얘기가 누나가 그 얘기가 나 태어나서 이런 아니 웃겨, 내가 그래서 꺼냈잖아 이런 웃겼을 처음에. 생각 근데 그거는 피가 뚝뚝해 아니야 그게 맞았어 아 그래 피가 뚝뚝하는데 아니야 야 아니야 또 이랬는데 먹었는데 엄청 맛있을지도 몰라 이거 먹으면 많이 아플 것 같아.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한번 놔보자. 아, 그거 이야, 정말 무서운 비주얼이 완성됐는데 이야, 이거 뭐 짜장 맛이 난다 그러자, 차라리. 이 정도면 아, 잠깐만. 이거 상해, 어쨌든. 그래, 아니야, 먹으면 돼. 먹으면 맛있을 거야. 야밤에 우리 난리였다. 그러니까. 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하루 자. 이거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한번 아무것도 찍지 말고 한번 먹어보자. 짱 맛있어. 맛있어. 짱 맛있어. 오 고기가 진짜 맛있네. 야 완전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어. 좋아 좋아. 재현아 너가 잘 구웠어. 아이고. 맛있다. 맛있는데? 아, 성공적이었네. 생각보다 좋다. 생각보다 좋다. 응. 어때? 맛있어. 아, 그래서 그거 누나가 생각한 시나리오. 아,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제목은 약간 귀엽게 너의 마음은 음소거. 너의 마음은 음소거. 응.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지금 현재 뭐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의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해. 한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아, 판타지구나. 이를테면 같이 있으면 뭐 아, 너무 행복하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실제 귀에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 여자는 사귈 때 그런 이유들로 너무 그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좋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 헤어졌어. 안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거지. 맞아, 안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거야, 거지. 마음의 소리.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게 해서 헤어짐의 상처를 가지고 바다에 왔어. 남자는 반대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너무 못해. 재밌다, 재밌다. 약간 느낌 있지? 그래서 이 남자는 약간 오히려 소극적이고 여자보다 상처가 많아,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표현할 줄을 몰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
근데 이 남자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못하니까 여자친구들마다 섭섭해하는 거야. 도대체 너의 마음은 뭐야? 넌 왜 이렇게 마음 표현을 안 해? 날 사랑하긴 해? 등등등. 지금 행복한 거 맞아? 막 이런 거 있지. 남자는 막 나름 하려고 하는데 아,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안고 바다에 만나서 바다를 왔어. 그렇게 해서 둘이 처음 만나. 재밌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가장 나와 이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가고 싶은 상대가 같이 되게 공감해주고 막 신나하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덩달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는 좀 밝은 캐릭터였으면 좋겠고 남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성적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자는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들리는 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잖아. 그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았어 초반에는.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이 여자 나름의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1편이 끝나. 아니 나는 몰입했어. 아 그래? 몰입됐어. 일단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그 남자 사실 좀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도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뭔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혹시 약간 나를 아는 것 같은 느낌? 나도 그래서 훈련을 한 적이 있어 한번. 마음을 표현하려고 잘 안 되더라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따라하라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답답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아, 되게 깊은 관계를 갖는 게 너무 좀 무서운 어렵다. 거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 좀 아직은 내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한테 아직은 어렵나 연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나도. 근데 진짜 사랑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왠지 그 약간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왠지 말 같은 거는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겠다는 그치, 또 그치. 그런 생각도 들잖아 사실 또. 난 그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더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도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그 좀 강박이 있어서. 그건 좋은 거잖아. 근데 그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한 95%의 확신이 있으면 말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100% 아니면? 안 되더라고. 깨끗한 100%가 아니면은 말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섭섭해하는 여자친구도 많았지. 많았지.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거 그치.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 얘 어떤 신중함까지는 알겠어. 남편으로 그만큼 나한테 마음이 안 큰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참 들려요. 나도 답답하고 근데 또 잘 안 되고 그치. 전 되게 편안했어요. 고작 이틀째 보는 거였는데 되게 한 열흘 이상은 본 것 같은 느낌? 재원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좀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진지하게 차분하게 얘기 나눈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They don't and can't stay and you're in the breathing. Of weight from my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어? 이건 다르지만 그 이제 연애를 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건 이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누군가랑 가까워졌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시 만나서 언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언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한편의 두려움이지. 그래서 막 아, 연애 못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다시 그렇게 참 마음 다해 그렇게 누군가한테 내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그냥 생기는 것 같아. 점점. 몰라 다 참 이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이럴 때가 그치, 아니고 그치. 내가 지금 얘랑은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등등등. 맞아.
뭐 어차피 내가 얘랑 뭐 결혼 안 할 거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일이 더 중요하니까 등등의 이런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거 있잖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티가 나는 거 같아. 그치. 어쩔 수 없이. 그치. 그거를 상대방도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느낄 수밖에 없고. 티가 나는 거. 그런 타이밍에 딱 너를 만났고 이걸 하게 돼서. 마음의 소리면 명상을 해. 아, 명상을 해봐야 되는데. 명상이 약간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 누나가 이걸 준비했잖아. 아름다운 제주도를 나에게 선물했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책이 있거든. 그거를 누나 정말 책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갖고 왔어. 아, 진짜? 그거를 내가 무슨 책이야? 그냥 내가 봤던 고마워. 책인데 우와. 그...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예쁘게는 아니고 되게 소녀소녀한 감성이다. 아, 되게 두껍네. 아, 좀 두꺼워. 350페이지 이상이다 이거 지금 느낌. 아니, 밤은 부드러워라는 책인데 피치 제럴드 작품이구나. 위대한 개츠비랑 위대한 개츠비를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나는 더 재밌게 봤어. 여기서도 처음에 내용이 해변을 또 가, 여자애가. 아, 진짜? 되게 그래서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러게. 여기 이렇게 가고. 바다에 대해서 되어 있다. 그녀는 바다에서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만나고 거기서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 잘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 제주도 첫째 날 어땠어? 쉽진 않았어. 버라이어티 했지? 원래 항상 첫째 날은 그러잖아. 맞아. 여행 첫째 날이 제일 정신없어. 그러니까 적응기지. 맞아. 적응하고 그래도 말도 놓게 되고. 아, 맞네. 제일 큰 발전이 있었다. 둘째 날 이제 또 안녕하세요. 아, 일어나셔서 기침하셨습니까? 이러면서 90도로. 인사만 안 하면 성공이다. 내일은 내가 운전할까? 내일? 내일은 가위바위보해서 그래 이기는 사람이 운전하자. 좋다. 그래. 밤에는 내가 할게. 밤에는 내가 밤 운전이 힘들어서. 하여튼 밤이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를 짠을 하고. 짠하고 제주도의 첫날 밤. 그래도 오늘 성과가 많이 있었네. 오늘 우리 되게 뭐 많이 했어.